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자 한자 꾹꾹 눌러담은 글씨, 이 글씨를 누구나 예쁘고 아름답게 쓰고 싶어 할 텐데요. 이 글씨를 보다 감각적으로 또 예쁘게 쓸 수 있는 캘리그래피의 매력은 또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성을 보다 따뜻하게 또 다양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전 방송에서 전해온 소식 만나보시죠. 아니지. 이것도 아닐세. 이게 아니야. 어떠한 역경의 파도 속에서라도 붓을 놓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한 획 써내려 나가리라. 여러분, 저의 환상적인 글씨체에 다들 놀라셨나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글씨체가 있다면 모두들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만의 매력 있는 서체가 있으면 다양한 일들에 도전할 수 있어요. 예전 서예 문화의 전통을 이어서 최근 글씨 문화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로 성공의 꿈을 쓴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대전 서구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창업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너그럽고 속이 깊은 서체를 연구하고 있는 류미옥 작가입니다. 여기 그 캘리그래피 디자인 연구소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아니, 디자인을 연구한다는 거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글씨를 창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귀에 따라서 그 글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글귀에 잘 맞는 서체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씨체가 감각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류미옥 작가만의 서체인데요. 폰 배경 달력과 이모티콘으로 제작되고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류미옥 작가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씨 실력이 빨리 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체본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거를 저도 수강생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의 글씨를 따라 쓰는 게 교육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캘리그래피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화선지에 글씨를 담아서 양초 파라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아, 화선지에다가 쓴 다음에 녹여서? 네. 류미옥 작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육아로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데요. 7년 전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캘리그래피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제 글씨의 매력을 SNS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꼭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려면 그래도 작업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류미옥 작가는 강의뿐 아니라 최근엔 SNS 쪽이나 TV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 같은 디지털 캘리 분야로도 작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캘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쓴 글씨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긴 해요. 요즘에 손글씨를 쓰는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손글씨로 전해주는 이제 행복감들이 있거든요.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제 손으로 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 만점 캘리를 알리기 위해 글씨 쓰는 노하우를 담은 책도 2018년 발간했는데요. 전공이 교육학이었던 만큼 캘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캘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있으시다고요? 이제 글씨를 쓸 때마다 나의 감성이 담긴 나의 글귀를 쓰고 싶은데 사실은 글 쓰는 능력이 시인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글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찾은 곳은요.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서구문화원입니다. 야, 캘리그래피로 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요. 또 이 건물에서 캘리그래피 또 협회장님께서 강의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협회장님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혼자서 있는 이곳에서는 전통 서예와 결합한 캘리그래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바람과 구름 나에게 캘리그래피 대전지부 몽화 양영 협회장입니다. 올해로 경력 30년차 서예가인데요. 저는 솔직히 뭔가 협회장님이라고 하셔서 네. 어르신이시거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젊으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전주 향교에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자소와 그다음에 네. 이제 서예를 해서 또 대학교를 이제 서예과에서 졸업을 하고 전공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캘리그라피 협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 활동에 지금 같이 기여하면서 여기 서예나 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글씨 쓰는 그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쓴다는 점에서 캘리와 전통 서예가 영역이 겹치겠죠. 이미지적인 거 우리가 호롱불이 옛날에는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자연스럽게 타올라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운동감이 있죠. 제가 예전에 서예 아주 오래전에 서예를 좀 했는데 하셨었구나. 예. 예, 서예 이번에는 문인화를 좀 해보려고 등록했다가 너무 좀 캘리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좀 틀을 깨는 이런 새로운 글을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필체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드러나듯 캘리 역시 생각이나 느낌을 글씨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이분은 또 그림도 같이 그리시네요. 네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그 스타일은 네. 지금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형골. 네. 그래서 나무 목자와 꽃타자가 예 마치 그림처럼. 예. 그렇죠. 그럼 캘리그래피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전통적인 서예적인 판본을 가지고 하는 판본 캘리그래피가 옆에 있고요. 아, 저게 판본 캘리그래피. 네, 이건 네. 이제 그 어떤 이미지화로 같이 수목으로 할 수 있는 수목 캘리그래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하는 융합 캘리도 있고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캘리그래피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캘리그래피 시장이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전 중구 필방거리로 향했습니다. 공방 곳곳 다양한 생활용품에 멋진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야, 회장님 여기서 작업들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막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거 다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캘리그래피를 이용해서 네. 다양한 어떤 물건들을 또는 책의 대표적인 타이틀, 영화 타이틀, 드라마 타이틀, 또 초대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즉석에서 부채를 하나 제작해 주셨는데요.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캘리그래프로 이렇게 멋진 부채가 완성됐습니다. 야, 제가 그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보니까 뭔가 옛 느낌이 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문화를 아우르고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대적으로 각광받는 문화의 콘텐츠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개인 취미로 등단이 되시고 또 지금 또 공방을 차려서 창업까지 이르는 그런 지금 콘텐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감성이 담긴 나의 글귀를 쓰고 싶은데 사실은 글 쓰는 능력이 시인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글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들은 저 또한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글귀를 쓰는 거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고민인데, 저는 오히려 나만의 이야기를 메모같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글을 정리해서 스토리텔링 같이 인문학적으로 쓴다면 그런 지금 고민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또 나중에는 그 글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해서 더 좋은 작품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씨 속에는 너그럽고 속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고전에서 찾는 맛과 멋과 흥도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 글씨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응원합니다.